네, 신보채원 TV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갑상선은 목 양쪽의 나비 모양의 내분비성 기관이죠. 대체적으로 이 기능은 산소를 소모함으로써 몸의 열 에너지를 많이 발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 떨어질 경우에 있어서는 수족이 냉증이 오고 불안 초조해지고 또 불면증도 오고 쉽게 피로감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도 두근거리고 그 이외에도 태아의 성장 발육이라든지 불임증 또 남성에 있어서는 정자수가 감소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임상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정의 및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정의 및 특징.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이 갑상선 호르몬의 과잉 분비로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어 나타나는 임상 증후군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갑상선 호르몬의 과잉 분비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의 생각으로는 정상적인 사람들은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일정한데 왜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항진이 되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항진의 초점을 맞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세포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갑상선에서의 피부 온도가 상승이 되어서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항진이 되어 발생되는 내분비성 질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자, 정의가 다르다라는 것은 그만큼 치료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특징으로는 그레이버스병, 특히 자가 면역성 갑상선 질환을 말하는 거죠. 20대에서 40대에 다발하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4배나 8배 정도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2명 정도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분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레이버스병, 중독성 결절 갑상선종, 중독성 다결절 갑상선종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결절이 하나나 아니면 여러 개냐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큰 의미는 없다. 다만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상선의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원인으로는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1차성은 갑상선 자체의 병으로 인해서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항진된 경우, 2차성은 다른 기관의 병으로 인해서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항진된 경우,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심부 온도의 저하로, 즉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심부 온도는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공을 닫아버립니다.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이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된다. 바로 구멍이 많은 상체로 열이 쏠리면서 목으로 열이 쏠릴 때 목 주변의 갑상선의 조직의 온도가 올라갔다. 바로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항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항진이 된 이유는 바로 갑상선으로의 열 쏠림에 의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발생되었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완전히 이론이 발생 이론이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 정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정상입니다. 제일 먼저 국소 다한증이 나타나죠. 열체질이라고 여기고 있고 쉽게 피로하고 또 갈증도 심합니다.
자,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린다라면, 자, 심본도가 내려가면 모공이 다쳐서 구멍이 많은 상처로 열이 쏠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두피, 얼굴, 목 주변에 피부온도가 올라갑니다. 그 이후에 열이 식게 되겠죠. 자, 식을 때 땀이 날 겁니다. 상체로 열이 쏠리니까 나는 열체질이라고 여기게 되고요. 어깨 쪽, 또 머리 쪽으로 열이 많이 쏠리면 굉장히 피로가 누적이 됩니다. 자, 구강으로 열이 쏠리면 구강 건조증과 자꾸 갈증이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냥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과잉되었다라고 해버리면 왜 과잉이 되고 있었는지 이해를 못하는데, 정상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은 저의 이론과 너무나 일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부온도 저하에 의한 피부온도의 상승 결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발생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또 볼까요? 자, 갑상선에 안병증이 생깁니다. 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지만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릴 때 우리가 눈 구멍으로 열이 쏠릴 수 있죠. 그러면 눈 주변에 온도가 올라가고 그때 응력이 강해집니다. 응력이 강해질 때 밀어내는 힘이 강해지죠. 안구 돌출이 옵니다. 충혈이 올 수 있고 또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상체로 열이 쏠리면 심장에 열을 받게 되겠죠. 불안, 초조. 자, 맥박이 증가하게 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정충증이 올 수도 있겠죠. 자, 상체로 열이 쏠리니까 머리 쪽으로 열이 많이 쏠립니다. 머리가 각성이 됩니다. 불면증도 올 수도 있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편두통도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너무 쉽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심부온도 저하에 의한 피부온도의 상승 결과로 보니까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식욕의 증가. 왜 식욕이 증가하죠?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식욕이 당연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몸에서 열이 많이 발생할 때는 열 소모량이 많으면 체중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갑상선 종, 갑상선으로의 열이 쏠리면 응력이 강해져서 갑상선이 볼록이 튀어나오겠죠. 종이 될 수 있고. 자, 모공이 다쳤으니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려움증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손발은 왜 떨리죠? 체온을 높이려고 손을 떨게 되는 거고요. 자, 불임 정자수의 감소. 심부온도가 내려가면은 자궁에서의 온도 또한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자궁 점액의 점성이 올라가서 정자가 들어가더라도 유영을 할 수가 없고 착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임증이 생길 수 있고요.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정자수의 생성도 줄어들 수 있다는 거고요. 여성형 유방, 바로 열 에너지가 남자분들도 상체로 열이 쏠리다 보면 가슴 쪽으로 열이 쏠릴 수 있죠. 자, 그러면 가슴 주변에 조직의 온도가 올라가서 응력이 강해져서 유방이 더 커질 수 있는 여성형 유방으로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변은 왜 잦아지고 설사도 왜 나타날까요? 자, 열 에너지는 구멍이 있는 아래로 열이 쏠릴 수가 있겠죠. 변이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힘이 가해질 때 대변 횟수가 잦아지고 설사도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혈액검사상 갑상선 호르몬의 증가 및 혈당의 증가 현상도 생깁니다. 자, 이러한 요인들은 또 다음 강의 시간에 제가 기전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사진상 보면은 갑상선의 비대. 자, 우리가 황색 피부 태선증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황색에 또 갈색에 피부가 두툼해지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조갑에 변형이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안구 도출증, 전형적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 발생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혈액 검사상 갑상선 호르몬이 증가되고 혈당의 증가가 왜 발생하는지 또 설명드리겠고요. 또 전반적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발생 기전, 또 궁금증, 치료 원칙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